한 주간의 구정 소식을 전해드리는 동네구 구정 뉴스 주간 동네입니다. 오랜만에 주간 동네로 인사드립니다. 앞으로 동네구 곳곳의 뉴스를 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우리 동네구에는 어떠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지금 함께 알아보시죠. 지난 9일 동래구 전역에서 동래구민 청소하는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깨끗한 동래구를 위해 명륜 1번가 상인회, 롯데백화점 동네점, 사직여고, KT 동네점 등 많은 주민들과 함께 무단투기 쓰레기 및 잡초 제거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전 연령층이 배움을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동네문화 교육 특구 페스티벌이 지난 10일 동네문화회관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청소년 평생학습 동아리 공연과 평생학습, 진로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네TV 채널에 현장 스케치 영상이 따로 올라올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